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래 매운맛 컨셉은 반말이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서 본 영상은 아픔의 중심부에 있는 생존자와 유가족분들보다 그 외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의도임을 밝힙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성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 또한 폭력이죠. 아프고 슬프고 놀라셨을 마음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은 그러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선 상상도 못했던 사고가 일어났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 앞서 참사 피해자와 생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의 충격과 아픔을 깊이 애도하고 나아가 회복으로 가기 위해선 제대로 된 갈피가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장기화될수록 상처는 깊어지니까요. 그러지 않으려면 국가, 언론, 개인 모두 노력이 필요하고요. 국가적으로는 사고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을 시 투명한 후속 조치 및 향후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적으로는 사건을 가십거리로 조롱하거나 그와 다른 가짜 소식을 만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 의견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의 초점을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는 방향보다 애도와 유대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 방향의 게이트키핑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참사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정한 감정과 생각을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 요청을, 어려움이 없다면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그리하여 서서히 일상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연대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안전은 당연하지 않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요. 만약 어떤 기업에서 정보보안팀을 해산 시킨다고 해보죠. 우리 회사는 요 몇 년간 보안 문제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보안팀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슬슬 보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쩌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안전의 특징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기에 잘 될수록 겉으로 보기엔 그대로입니다. 이 그대로가 계속되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상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규준을 맞추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기에 안전을 지킬 수 있던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외면할수록 우린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안전이 무너져가는 정말 당연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고는 더 안타깝습니다. 위험할 요소가 솔직히 많았거든요. 많은 안전사고 연구에서 익명성이 위험 행동을 부추긴다는 연구를 내고 있습니다. 1976년에 진행한 어떤 연구에선 할로윈 장난을 위해 분장한 아이들이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사탕을 집어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할로윈 분장이 주는 익명성 속에 긴장 완화, 적응 구속감, 개방적인 자기 표현 등이 평소보다 안전행동을 느슨하게 하도록 하는 탈억제 효과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화된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그간 쌓였던 사람들의 답답함이 이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언론에서 다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굳이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 속에선 자연스레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안전불감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평소에 치안 유지가 잘 되었으며 질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고 자진구역이라는 문구를 보면 오히려 사고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로요. 참사 이후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당연한 일입니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고 당사자가 내 지인이고 이웃이니까요. 다만 저는 이 불안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발전적인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당연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돼, 바로 나부터 시작하자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실감한다면 이건 긍정적입니다.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범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재밌는 건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질수록 자유로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안전의 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 잔뜩 무서워하고 철저히 두려워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잔뜩 굳은 경계를 한다면 이는 부정적입니다. 이 경우 안전을 위한 방법은 고립 및 내집단화,
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이런 마음이 많다면 그 결과는 분노, 혐오, 배척이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질수록 자유로울 수 있는 범위도 안전도 비좁아집니다. 앞서 말한 국가, 언론,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분명 참사는 안타깝지만 아 그래도 후속조치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다면 모두 경계를 풀고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젊은 나이에 희생자가 많아서 그런지 4.16 세월호 참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떠올렸고요. 뉴스 기사 댓글,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반응을 보며 눈살 찌푸리게 되는 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감상은 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후에 사고에 대해 조심스러워졌고 성숙한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였습니다. 애도의 물결 속에서 조심스레 말과 행동을 고르는 사람들, 분노와 불안보다 애도와 유대를 강조하는 목소리들, 발빠르게 심리전 대응 방안을 알리는 전문가들을 보면서 이 아픔 역시 깊은 애도로 딛고 회복으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멘트는 소녀.